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내 형사부의 정권 비리 수사 개시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 방안을 내놓아 검찰의 집단 반발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방안에 의하면 일부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들은 총장이나 장관의 허락을 받고 수사를 개시하라는 것으로 친정권 검사를 그 일부 부서에 앉히면 정권이 검찰의 정권 불법 비리 수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정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이런 꼼수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대선이 가까운 임기 말을 맞아 검찰의 권력 불법 비리 수사는 막아야 하겠고 또 국민 여론도 의식을 하다 보니 이런 꼼수를 고안해 낸 것인데 이 역시도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인데 수사가 잘못이 있는지 과잉인지 여부만 감시하면 되는 것이지 사실상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검찰 조직 해체 시도나 다름없습니다. 조직 개편안 주요 내용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13곳 전체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빼앗고 또 17개 일선지검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방검찰청 산하의 25개 지청은 사전에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고 수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일선수사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하는 것이고 또 그 법무부 장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수사검사 역할까지 사실상 다 하는 것입니다.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의 검찰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독재의 모습입니다. 이 정권 세력의 이 같은 행태는 결국 부인 권양숙의 거액의 뇌물 수수를 파헤쳐 노무현을 죽게 만들었다며 그들이 비난한 검찰, 또 거액의 불법 자금 수수를 파헤쳐 친노의 대목격인 한명숙을 개망신시켰다며 그들이 비난을 퍼붓는 검찰, 그리고 문재인의 위선과 불법을 파헤쳐 자신들의 권력의 단맛을 이어가는 것을 위협하는 대상인 검찰 조직을 없애려고 집요하고 파렴치한 보복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특수와 공안 수사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수사 범위도 6대 범죄로 제한하더니 이제는 친정권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나아가 문재인이 직접 일선 검찰의 수사를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무능이 쉴 새 없이 터져나오고 민심은 갈수록 멀어지고 정권을 내놓을 공산이 갈수록 커지자 당장이라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싶지만 국민 눈치와 부작용이 우려돼 차마 그 짓은 못하겠고 그러자 나온 것이 권력 비리 수사는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허락을 받고 하라는 독재국가에서나 보는 막가파식의 검찰 통제 방안을 꺼내든 것입니다. 형소법 제196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재량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수사해야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검사는 단독 관청이고 수사와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총장에게 보고하고 법무장관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정권의 이익 사수에 혈안이 된 나머지 검사 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고 헌법 정신의 중대 침해 행위입니다.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은 현행 검찰청법 위반이고 헌법 정신 위배로 차마 법률 제정을 하긴 부담이 되니까 대통령령을 바꾸는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인데 검찰과 법조계의 반발이 갈수록 고조될 전망이고 따라서 정권의 이번 꼼수 개편안은 성공이 불투명합니다. 이번 사태 관련해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태도가 매우 수상합니다. 정권의 검찰 식물화에 부역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오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검찰 인사위 일정이 미리 잡힌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김오수가
검찰총장으로 정식으로 취임하기도 전인 청문회 바로 다음날 검찰 인사위를 여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박범계와 김오수가 그간 물밑에서 검찰의 대대적 인력 개편에 대해 은밀히 조율을 해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오수가 친정권 인물이란 점을 감안할 때 박범계가 김오수를 왕따시키고 이런 일을 추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검찰 인사의 최종 권한이 대통령 문재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문재인도 이 마각에 연루돼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검찰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 손아귀에 넣으려 발버둥 치고 있는 문재인, 박범계, 김오수 삼각 야합의 마각이 드러난 것입니다. 김오수는 최근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와 관련한 적절한 인력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검찰 내 조직과 인력 변화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박범계와 김오수는 검찰의 정권 말기 불법 비리 수사를 차단하는 인사와 조직 개편 작업을 그간 은밀히 진행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김오수의 친정권 행태에 대한 검찰 내 집단 반발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김오수는 그간 검찰 직접 수사부서 축소와 공수처 설치 등 검찰의 힘을 빼는 과정에서 정권의 의중을 반영하는 행보를 보여왔고,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 시엔 조국 수사에 윤석열을 배제하는 별도의 수사팀을 제안하는 등 정권의 코드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추미애 시절에 이은 박범계 시절에 또 나타난 제2의 검난 파동이 불가피해 보이고, 검찰 수사권을 끊임없이 약화시키고 농락하는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더 커질 것이 예상됩니다. 도대체 이 정권은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기에 검찰의 권력 비리 수사를 이토록 방해하는가라는 상식적인 의문이 국민 사이에서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의문은 좌파 정권 종식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정권은 검찰 수사를 막으려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다가 결국 그것으로 인해 정권의 운명을 재촉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